그다음에 두 번째 기사로 전세 사기. 아, 네. 요게 이제 청년들을 타겟으로 요즘 좀 많이 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세 사기는 저희 청년인생공약소, 제가 그 청년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의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자칭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는 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내 집 마련 뭐 전문가 이렇게 아실 거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주로 부동산 얘기가 많지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청년분들을 이제 눈물 짓게 만드는 이 사회의 잘못된 법들, 규칙들을 좀 바꿔나가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1순위 목표가 전세 관련된 규정 법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하도록 국가에서 지금 방치를 20년이 넘게 하고 있거든요. 20년이요? 전세 사기의 역사는 엄청나게 오래됐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인터넷 시대가 오고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이게 이슈화되는 거지, 수년 전부터 청년들이 혹은 그 어떤 전세 사시는 분들이 전세금 1억, 2억을 날리면서 눈물 지어 왔는데, 정치인 혹은 뭐 부동산 유튜버, 뭐 뉴스 신문 기사들, 뭐 기자들 다들 관심이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전세 사기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구조적인 게 첫 번째는, 내가 전세 들어가시는 분이 모든 대비를 해도 당할 수가 없는 사기가 있어요. 모든 대비를 해도. 예를 들면 오늘 웅달님이 집주인이에요. 제가 1억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돈을 오늘 넘겨줬어요. 그럼 저는 오늘 뭘 하죠? 오늘 전입신고랑 확정. 그렇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죠. 근데 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의 효력은, 이게 쉽게 말하면 내가 경매, 이 사람이 돈 안 돌려주거나 뭐 경매 갔을 때 내가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걸 내가 오늘 하게 되면 효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법이 그래요. 그러면 나쁜 집주인이,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저한테 전세금 1억을 받았잖아요. 그럼 오늘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네. 은행에서 전산조회를 했을 때는 저당권이 앞에 잡히는 거예요?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이 아직 없죠. 제가 신고한 건 내일 등록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은행에선 이 사람 뭐 깨끗한 집이니까 대출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 1억 5천짜리 집인데 대출 1억 받고 저한테 1억 받으면은 5천만 원이 비잖아요. 그럼 내 효력은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은행 그렇죠. 다음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배째 하면 이제 경매 넘어가면 은행 돈 먼저 갚고 제 돈은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이게 작정하고 해도 못 막는 사기예요. 와, 그렇구나. 제대로 된 국가라면 내가 모든 제대로 할 수 있는 수단을 했잖아요. 그렇죠? 돈도 제대로 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법을 바꿔서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면 그러면 은행이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전산하고 실시간 연동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제 국가는. 그러면 기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우리 그 뭐 중고 거래 같은 거 네이버에서 할 때 보면은 에스크로 제도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중간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억을 전세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몽달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어디다 맡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가 이 사람 다음 날 됐을 때 대출 받은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네 하면 그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전세금 보호도 되고 사기도 막을 수가 있죠. 이 에스크로 제도라는 한 걸 업체는 뭐 공인중개사 협회가 하거나 아니면은 뭐 국가가 일정 부분 공공이 만들어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안전하게 하면 되잖아요. 돈 없는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치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고요? 왜 안 하냐고?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 그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모아서 이런 걸 바꾸고 싶어요. 이런 게 있고요. 그렇구나. 두 번째 사기는 뭐냐면, 신축 빌라 같은 데 가보시면 전세를 살라고 하는데 그 돈을 지원을 해준대요. 전세 들어오면 다달이 뭐 10만 원씩 이자, 은행 이자를 지원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돈을 준대요, 집주인이. 이상하잖아요. 신축 빌라를 들어오면 전세 보증보험도 들어주고 안심전세 대출도 들어주고 월 이자도 준대요. 되게 좋잖아요. 새 빌라고. 왜 그런 거지? 어차피 나는 전세보증보험 받으면 돌려받을 돈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실제 빌라는 지금 뭐 주변 시세는 뭐 한 2억 정도 해요. 근데 얘는 새 거니까 한 2억 2천 정도가 적정 가격이에요, 매매가가. 근데 이런 거를 2억 2천에 파는 게 아니라
이런 판매원들, 판매하시는 분들이 한 채 팔 때 한 천에서 이천 정도 돈을 받아요. 그럼 얘를 2억 3천에 팔아야 되죠. 천만 원 얘가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소개해준 사람들은 천만 원 받아야 돼요. MG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억 2천에 파는 게 적정가인데 2억 4천, 2억 5천에 팔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전세를 보통 2억 정도 하는 매매가가 2억이가 전세는 한 1억 6천, 1억 8천 하는 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2억 4천에 팔았으니까 1억 6천에 전세를 1억 8천에 전세를 맞추면 갭이 너무 크니까 투자자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가를 높게 2억 4천에 팔고 20% 비싸게 파는데 이 전세가를 막 2억 3천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만 원 갭으로 투자자가 사니까. 그래서 전세가를 높게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시세보다. 근데 안심, 이 우리나라 안심전세 대출이 퍼점이 너무 많아서 이런 신축 빌라는 시세 감정이 안 되니까 뭐 주변 뭐 신축 뭐 가격에 뭐 150%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2억 4천 매매가인데 2억 3천에 전세를 들어온다고 할 때 그게 대출이 다 나와요. 보증보험이. 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먹는 사람들은 보증보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도 보증보험이 해결을 해주니까 걱정 말고 들어오세요. 시세보다 비싸다고 해도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고 새 빌라고 월 10만 원씩 이자도 지원해주잖아요. 대출 이자까지. 전세 대출. 공짜로 사는 거예요. 공짜로. 그럼 좋잖아요. 들어가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조금 해결 방법이 쉬운 거, 내가 고생만 좀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 사기는 2년 뒤에 이 돈을 이 전세 사시는 분이 안 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집주인이. 왜냐하면 2억 4천인데 2억 3천에 맞서 천만 원 갭으로 무능력자가 산 거예요. 이 집을. 혹은 집값이 2억 4천인데 2억 5천으로 전세 맞춰놓고 이거 사면 천만 원 준다고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면 천만 원이 생겨요. 플러스 비투자. 나는 이 2억 몇 천을 돌려줄 능력이 안 돼요. 이 집주인은. 이런 걸 뭐 열채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세금 나 나가게 돌려주세요 했더니 이제 돈이 없습니다. 배째라. 아, 다음 사람이 못 들어오는 건가요? 다음 사람이 여기 시세가 전세금 그러니까. 1억 8천이 시세인데 지금 2억 4천에 맞췄잖아요. 4천을 맞췄잖아요. 미쳤어. 이렇게 비싼 거 왜 들어와. 저기 뭐 한 3, 4년 된 거는 1억 8천이면 들어간 어차피. 그러면 그때도 전세보증보험 얘기하면서 월세 맞춰준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금? 그렇게 맞춰준다고 하면 이제 여기는 신축 빌라가 아니죠. 아, 전세보증보험에서 야 여기 보니까 지금 2억이 시세인데 무슨 2억 4천이야. 말도 안 돼. 난 1억 8천 이상 보증 안 들어줘. 그렇구나. 보증이 거부가 되죠. 다음 사람이. 그러니까 이 비싼 전세를 못 맞추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집주인은 나 배째 경매 넘겨 넘어가고 여기 사시던 세입자는 보증보험에서 막 몇 이게 바로 안 줘요. 내가 만기가 되고 나서 무슨 막 집주인한테 뭐 내용 증명 보내야 되고 내가 또 법을 공부해서 몇 달 동안 막 고생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한 6개월 고생하면 보증보험이 돌려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 보증보험의 손실은 우리 국가 세금의 손실이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내는 그 소득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사기꾼들한테. 그나마 이건 재수가 좋죠. 돌려는 받잖아요. 내가. 늦게라도. 네, 늦게라도 받잖아요. 이제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내가 전세금 계약을 했어요. 집주인이랑 보증보험 드는 걸로. 근데 내가 전세금을 내주는 날 집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집주인이 A였는데 그날 집주인이 B로 바뀌어요. 서로 팔아먹어서. 내가 이걸 샀어요. A가 내 집이잖아요. 근데 뭐 아 이거 지금 갭이 얼마 보증 이 매매가랑 전세가 갭이 천만 원밖에 안 나니까 당신 사세요. 내가 천만 원 붙여서는 2천만 원에 내가 이득 보고 팔게요. 혹은 여기 뭐 모아타운 된다 아마 재개발 된다 뭐 역생긴 다음에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나는 계약은 A랑 했죠. 전세 보증보험도 A랑 들기로 했어요. 근데 집주인은 B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B가 이때 무슨 막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무슨 세금을 밀려서 세금 국세를 밀려 체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구조는 국가 세금이 어떤 것보다 우선으로 갑니다. 내가 아무리 대항력을 세게 걸어도 세금이 우선이에요. 당해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이 이거 저는 제대로 신고했는데요. 이 사람한테 빨리 얘가 돈 안 주니까 돌려주세요 할 때 너는 지금 무슨 뭐 대항력에 문제가 생겼다.
집주인이 바뀌는 걸 우리한테 제대로 고지를 안 했고, 이 집, 나는 몰랐으니까 고지를 안 하지. 집주인이 바뀐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자기들끼리 사고 팔았는데. 그러니까. 집 안 보고 사고 팔았는데. 근데 이 집주인이 그걸 보증보험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어, 막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 보증보험을 인수를 할게요. 책임질게요. 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보증보험은 얘가 집주인인 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잖아. 근데 얘는 우리랑 뭔가 계약을 한 적이 없어. 없어. 그러면 막 돈을 뭐 대항력이 안 돼서 안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세금까지 체납했어? 그러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매 넘어가면 세금을 먼저 갚게 되죠. 어... 은행 이자가 은행 대출도 떼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항상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심전세 대출을 받으면 보증 대출이 나온과 동시에 보증보험이 되니까 나은데, 안심전세 대출 안 받고 전세보증보험만 들어줄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혹은 내가 뭐 돈이 좀 많으니까 대출 안 받고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전세금을. 그러면 집주인이 이거 전세금 받을 때는 내가 이거 들어준다고 해요. 근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돈 받아놓고. 아까 안심전세 대출은 대출이 나와서 감과 동시에 보증보험이 되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내가 따로 보증보험 드는 거는 따로 해야 되는데 얘가 막 안 해주는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또 뭐 어? 대출 받아버리면 후순위 되는 거고. 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전세 사기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은, 그래서 전세 말고 월세 하시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리스크 감수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현재 법 내에서의 최선의 방법은, 무슨 막 변호사들이나 뉴스 기사들 보면 무슨 뭐 등기부등본을 당일날 밝아지도 않은 소리가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어. 진짜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어는, 첫 번째, 신축 빌라 전세를 들어가지 마세요. 신축 빌라는 무조건 이런 어떤 비즈니스 구조에서 실제 전세 가격보다 비싸게 세팅이 돼서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릴 확률이 되게 높아. 이런 거 있어야지. 이 전세 사기의 성지, 화곡동, 뭐 부천, 인천. 이런데 뭐 중랑구 뭐 면목동 이런데, 그런데 신축 빌라 사지 마시고 4년에서 10년 정도 된 빌라에 전세를 들어가세요. 여기는 전세가 두 바퀴 세 바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게 팔아서 전세를 높게 맞췄어도 시중 가격에 맞춰서 내려오게 됩니다. 어, 2억 4천에 맞췄지만 여기 1억 6천이니까 안 들어가서 뭐 경매 넘어가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1억 6천짜리 전세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시중가로 가고, 또 전세보증보험에서 안심전세 대출에서 아 여기는 뭐 1억 7천까지밖에 못 해줘요. 그럼 그 가격 내에서 고르면 돼요. 그리고 특약사항에 집주인이 바뀌면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뭐 손해배상을 한다 계약서에 넣을 수는 있는데 그건 작정하고 사기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아니 이 법을 지킬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주인 A가 그냥 당일날 바꿔 딴 놈한테 팔 수 있어요. 아, 특약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 어, 나는 그걸 지킬 생각이 없고 나한테 뭐 소송을 걸어도 낼 능력이 없어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지 않도록 특약을 거셔야 되고, 집주인이 바뀌지 않게 하는 계약을 하려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를 가실 때, 부동산을 가실 때 젊은 청년들이 많은 부동산을 가지 마시고 공인중개사가 많은 데 가지 마세요. 큰 대형 깨끗한 데 가지 마시고 거의 허름한 데 있습니다. 한 20년, 10년 이렇게 장사했던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막 파리 잡고 막 있고 막 이런 거, 사람 별로 없는 그런 공인중개사를 가셔서, 아주머니 제가 이렇게 집을 구하는 청년인데 완전 안심전세 전환 대출 되고 이런 사기 없는 거, 집주인 그냥 오래 사시는 거 안 팔아먹을 거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집주인분이 그냥 뭐 지방에 살고 있는데 그냥 세 받으려고 전세 주고 있는 거, 집주인 안 바뀔 만한 거, 갭 투자 이런 거 막 아닌 거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최대한 구해서 안심 전세 대출해서 들어가시면 이게 현재로서는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건 이 여러분이 한꺼풀 더 들어가실 수 있다면 공인중개사분한테 잘 말씀하셔서 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라는 걸 혹시 집주인한테 좀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세요. 보통은 안 받아줍니다. 집주인들이 귀찮으니까. 저는 받아줍니다. 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집주인들이 그걸 먼저 제시를 하자. 앞으로. 이 사람들 걱정하지 않게. 이걸 전산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산으로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그걸 잘 말씀하셔서 국세 완납증명서를 받으시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예요. 웬만해서는 이제 전세 사기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국세를 체납한 사람이면 내가 보증보험 들어도 얘를 또 먼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세제도는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이 지금 해결한다고 하시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모여서 여론화를 해서 압박을 해야 진짜로 바뀔 거예요. 가끔 막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뜻 있는 의원분들이 야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효력을 당일날 하게 하고 은행이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에스크로 제도를 하든 뭔가 보완을 하자. 이거를 가끔 법안을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통과가 안 돼요.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 자기들 당선되는 데 관련이 없으니까 이런 좋은 법안이 나와도 통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돈이 있고 좋은 아파트 이런 데는 그럴 확률이 낮잖아요. 그런 데도 낮죠, 확률이. 아, 그러니까 또 관심이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서민분들만 당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우리가 묵인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덕방연구소 이런 거 보시면, 유튜브 보시면, 제가 모르는 분이지만, 공인중개사분이신데 이런 전세사기 관련 영상을 되게 많이 올리시는 분이거든요. 되게 좋아요. 청년분들 유튜브에 전세사기, 깡통전세 이런 거 쳐봤자 도움 하나도 안 되고, 특히 뉴스 기사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변호사들 얘기는. 덕방연구소라는 채널에 실제 사례들을 유튜브로 한 10개 보시면, 아, 대충 이렇게 치는구나. 이렇게 해야 막아지는구나.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네, 전세 사기가 진짜 요즘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 한번 당하면 이제 내 인생 10년이 그렇죠.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몇 천만 원, 1억 날아가면 네. 진짜 그거 어떻게 모았는데. 그러니까 전세 살지 마시고 저 에이스 아파트 같은 거 매매를 하시면